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올빼미는 오늘 주말을 맞아가지고 와이프하고 부산 기장에 예, 일광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아, 동해안 바다를 보니까 시원하네요. 남해안하고는 다르게 남해안은 섬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동해안은 예, 뻥 뚫려가지고 지금 뭐 해수욕장에 사람은 없지만은 예, 파도가 예, 멋지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에 보니까 해녀 동상이 있네요. 예, 덴마크가 뭐 인어공주상이 있는데 예, 해녀가 여기에 예,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일광해수욕장 주변에 예, 상당히 이제 숙박시설하고 예, 뭐 음식점, 카페 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네요. 예, 지금 제가 수상구조대 거기서 망보는 자리에서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역시 위치가 높으니까 저 멀리 예, 조망이 멋지게 됩니다. 아, 가슴이 확 트입니다. 예, 파도도 남해안보다는 훨씬 세고 예,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 멀리 고래가 한 마리 보일 것 같은데. 야, 오늘 춥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데 오늘 예, 오늘 동해안 여행 여러분께 쭉 예,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죽성 드라마 세트장인데 예, 바닷가에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예, 근데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안에는 문을 잠궈놨네. 잠궈서 공사 중이라고 써붙여놨네요. 예, 보시면은 예, 바다 바로 앞에 이렇게 드라마 옛날에 찍었죠. 예, 그 성당인데. 오, 지금 여기 바람이 너무 세서 오래 촬영은 못 하겠습니다. 막 사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바람이 셉니다. 이 파도 보시면은 엄청나죠. 예, 오늘 뭐 크게 큰 파도는 아닌데도 동해안은 이 정도 예, 파도가 항상 오니까 기본적으로 불더라고요. 요 뒤편에는 지금 보면은 예, 카페 같은 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디 시골이나 가도 뭐 카페가 요새 다 있죠. 예, 여기 대변항에 왔는데 지금 멸치가 한참 이제 봄 멸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멸치를 판매장이 엄청 많네요. 예, 멸치 판매장 잠시 구경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멸치 판매장인데 예, 멸치를 이렇게 작은 통에도 넣어서 팔고 여기 큰 말통에다가 한 말 되겠죠. 예, 이런 한 말 소금하고 비벼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째로 예, 집에 들고 가서 숙성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예,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멸치 판매하는 예, 매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변항 근처에 지금 멸치 판매하는 예, 이런 판매장이 예,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한 2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일광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 파도가 막 엄청나네요. 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지금 뭐 해수욕장에 뭐 개장 안 해가지고 사람은 없지만은 예, 파도가 어마무시하게 막 치고 있습니다. 예, 고래사장도 엄청나게 넓네요. 아이고, 이제 배도 고프고 식사를 하러 여기 근처 숙소 잡고 예, 식당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녁에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장가자미 전문점인데 예, 저는 장가자미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수족관에 있는 가자미인데 아, 저는 장가자미인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가자미가 아니고 물가자미입니다. 물가자미. 그 여러분들도 그 동해안 오시면 잘 구분하셔야 될 게 그 뒤집어 봤을 때 꼬리 쪽이 노란 예, 배 쪽이죠. 꼬리 쪽이 노란 색깔이 있으면 이게 장가자미인데 물가자미는 그냥 배가 하얗습니다. 예, 머리부터 예, 꼬리까지. 근데 제 자세히 보니까 꼬리가 노란 놈이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 봐도 아, 이 속았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여기 왔으니까 먹어야죠. 근데 장가자미가 동해안에서도 귀하답니다. 잘 현지에서 이 소비가 다 되고 장가자미 같은 경우에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예, 식당에서 예,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맞다가 들어오니까 아늑하니 좋네요. 그래서 사람은 집이 필요한가 봅니다. 지금 횟집에서 바깥 해수욕장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자미 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자 5만원짜리인데, 참가자미 5만원짜리인데, 둘이서 겨우 먹었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자미에는 뼈 채로 썰기 때문에 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수율이 한8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먹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로만 배를 채우고, 여행, 바다 힐링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미세먼지만 없으면 좋았을 건데, 미세먼지 때문에, 바닷물이 파랗게 안 보이고, 부옇게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해수욕장 밤바다 구경을 왔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제 바람이 좀 세게 불기 시작하고, 파도도 좀 거칠어졌는데, 뭐, 찬바람, 뭐 콧구멍에 바람 넣어왔으니까, 바람 실컷, 맞으러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해안 구룡포 쪽이죠. 거기 친구들하고 갔을 때, 처음에 해수욕장 물놀이 하고 저녁에 이 오징어 회 사가지고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튿날 되니까 민박집에서 잤는데, 아,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백색 소음이었는데, 자꾸 있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도 한두 번 갔을 때 재밌지. 여기 살면은 솔직히 이런 파도 소리, 바람 소리가 노이즈,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은 계속 고정된 장소에 그 집에만 가야 되지만, 이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가보고 싶다, 동해안 가봤다가 서해안 가봤다가 제주도 가봤다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